내가 이걸 먹으면 대파 먹는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미리 얘기하는데요. 이건 대파가 아니에요. 옥수수 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파가 아니고요. 옥수수 대. 냄새나는 거 먹는 여자 아닙니다. 그렇게 멀쩡식하게 냄새를 풍기는, 대파 냄새를 풍기는 아니에요. 대나무라고 칠게요. 칠게요가 아니라 대나무가 맞아. 그 행동해가지고 이게 지금 끊어졌잖아. 대파가 아프대. 아니야, 옥수수 대가 아프대. 나 먹고 생대파 먹고 생양파 먹고 생마늘 먹는 그런 냄새 풍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냄새랑 거리 먼 여자니까 그런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같은 냄새가. 혜주님 어서 오세요. 꿀부분 안 드시나요? 이런 거는 싸먹으면 맛있어요. 밥이랑 파쌈 쌈장이랑 해서 싸먹으면 맛있고 하얀색 부분은 그냥 먹었을 때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파리 부분이랑 하얀색 부분이랑 맛이 달라요. 얘는 그냥 먹기에는 좋지만 얘는 싸먹는 게 좋아요. 쌈장에다가 밥이랑 넣어가지고 파쌈. 싸먹겠습니다. 와, 여러분 대파 먹으면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 한 3개 정도는 드셔보십시오. 연속으로 다다다다닥 배가 부를 겁니다. 어우, 맛있었네요. 아, 대파를 잊고 있었는데. 와, 이제 입에서 대파 냄새 오신다. 손보면 하이, 대파 맛있냐? 응, 먹어봐라. 우리 대파 언니들. 너한테 욕보여서 미안하다. 내가 잠깐 생각이 짧았다. 네이버?
가끔 가다가 윗부분이랑 하얀색 부분이랑 밑에 부분이랑 맛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얀색 부분은 좀 단맛이 느껴지고요. 밑에 부분은 단맛이 안 느껴지고 좀 씁쓸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얀색 부분이랑 밑에 부분 중에서 어느 게 더 좋냐, 뭐가 더 맛있냐 하면 나는 둘 다 맛있는데 먹는 법이 좀 달라요. 가끔은 밑에 거만 땡길 때가 있고 또 가끔은 위에 거만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간식처럼 많이 먹을 때는 윗부분을 많이 먹고요. 밥에다가 싸 먹을 때는 밑에 부분만 먹어요. 아, 다 먹은 이러다가 이 대파 다 먹게 생겼네. 다 먹게 생겼어? 응, 다 먹어.